자,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등록하시려면 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한 게 저희가 찾아가지고 등록한 상품에 대한 것을 한 게 쓰셔가지고 프린터기 한 개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삼성 제품이니까 삼성으로 그냥 삼성 프린터기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이게 금방 나오죠. 여기 저희도 비슷비슷하게 지금 이게 요게 그 이렇게 나오는 게 대부분 비슷비슷하게 나오니까 캡처 떠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죠. 캡처 떠서 이제 잘 모르겠는데 아무거나 떠가지고 이제 프린터기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캡처해서 이걸로 저장을 하시고 자 이제 워크스페이스 찾아가서 새로 치면 하시면 되죠. LELJ 밑에 저희는 여러분들 계정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JSP 밑에 지금 하고 있는 게 MVC 프로젝트죠. 여기에 이제 SRC 밑에 아 이게 그냥 위로 올리면 되니까 다운은 다운만 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다운 밑에 적당한 데라서 어차피 첨부해서 올려야 되니까 거기다 직접 집어넣는 게 아니라 첨부해서 올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여기다가 이제 한 개 한다겠습니다. 예, 요게 지금 캡처한 이미지는 이제 삼성 프린터기 잉크젯 삼성 프린터기 잉크젯이네요. 잉크젯 해가지고 잉크젯 아닌 것 같은데 레이저네 레이저 잘못했어요. 레이저 네 미안해 삼성 네 이렇게 다시 이름 고치기 하겠습니다. 아까 다운 저장했던 데 가서 계정 밑에 이제 연도 밑에 다운 밑에 PIC IMG 밑에 여기 돼 있는데 삼성 잉크젯이 아니고 이제 레이저 그 발표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미지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정보도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이렇게 힘드니까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제 모델이나 이런 것도 이제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전부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어떻게 둔다? 준비를 해둔다 이런 거죠. 준비를 해서 이렇게 뭐 글자에 해당되는 것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준비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 얘들은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왼쪽 부분에 이게 요게 기본 이미지입니다. 이모지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이미지를 이제 이렇게 첨부를 할 수 있고요. 상품 이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텍스트 안에다가 이미지를 또 붙여넣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쇼핑몰을 할 때 웬만하면 이제 웬만하시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성사님 위에 올라오는 이미지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요런 이미지는 그 컬럼이 있어야 되죠. 컬럼. 그리고 맨 처음에 보여주는 이미지 요거 이제 맨 처음에 보여주는 이미지를 맨 처음 거에다가 이제 컬럼을 만들어서 여기는 이제 상품 이미지에 해당되는 컬럼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 본문에 들어가야 될 이미지다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서 서로 컬럼을 둬가지고 거기에다가 그게 어디에 들어갈 건지를 선택해 주셔서 쓰시면 되긴 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돼요. 그 이게 위치가 여기 위에 있는 위치냐 아니면 밑에 있는 위치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보시면서 써보시면 되고요. 그 이렇게 바꾸는 거는 되게 쉬워요. 이게 저건 조그만 이미지 만들고 큰 이미지 한 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올라왔을 때 이벤트죠.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미지 현재 이미지에 IMG SRC에 있는 걸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 사용하시면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는 이제 DIV를 따로 잡아가지고 show hide 해가지고 하시는 거 보이시죠? 예, 이런 게 소스가 좀 보이셔야 되는데 예,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미지 준비를 했습니다. 텍스트는 직접 몇 자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이제 여기까지 되었으면 이제 등록을 한번 해보셔야죠. 원래는 관리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관리자만 등록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냥 다 등록하게 만들고 나중에 관리자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바꿔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해서 사용한 것을 해서 예.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로컬호스트 쓰는 거죠. 로컬호스트 이제부터 한번 해보는 거죠.
로카로스트에 뭐 보드나 이런 거 쓰셔도 되는데 지금 상품에 대한 걸 저희가 연결을 해놨던가요? 그 메뉴에 보시면 상품에 대한 게, 아, 상품에 대한 게 없어요. 회원 관리도 관리자가 해당이 되고요. 이제 상품 관리도 이제 되시는데 지금 쇼핑몰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해서 리스트나 이런 거를 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등록 누르면 되도록 만들어주는데 현재 연결을 안 해놨어요. 연결을 나중에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냥 구스에 뭐 리스트.2 해가지고 치시면 이렇게 이제 이미지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게 만들어놨고요. 이게 좀 넓네요. 가로세로 비율을 조금 이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이거 하나, 둘, 세 개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여기에 내용이 제목이나 이런 게 그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좀 좁아요. 너무 좁아서. 이미지는 상관이 없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 개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만 들어갈 수 있도록 처리를 하자. 그럼 가로세로 그 제품에 대한 가로세로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줘서 이제 똑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쭉 들어가게 만들어주시기 좋습니다. 자, 등록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상품명은 지금 삼성 프린터기. 그다음에 얘가 이제 레이저입니다. 레이저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똑같이 삼성 프린터 레이저인데. 레이저 있는데 8메가바이트 그 이 메 여기 프린터기에도 메모리가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출력하는 속도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쫙 받았다가 그거를 이제 처리할 때 출력할 때 이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걸 꺼내 쓰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메모리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제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해상도에 해당되는 것은 뭐 1200 뭐 픽셀 단위로 BPI 그 PPI인가? PPI 맞나? 이게 단위가 1200이면은 그렇게 해상도가 높은 게 아닌데 비트 퍼 인치, 인치당 아, PPI인가 픽셀. 인치당 그 픽셀의 개수인가? PPI. 아, 이게 아닌데. 아, 모르겠다. 예. 아, 잘 모르겠어요. 네? PPI가 맞아요? 아, DPI 맞아요. DPI. 하도 도트죠, 도트. 하도 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1200이면 좀 낮은 거 아니에요? 예, 너무 낮은 거 같은데. 예. 12000? 1200. 예. 어쨌든,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 대충 써놓으면 되니까. 아시겠죠?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2000자 출력한다, 뭐, 등등등 이런 그 설명이 있어요. 연열일은 뭐, 지난주에 따끈따끈하게, 지난주 화요일 날 제조했고요. 모델명은 삼성이니까, 삼성. 레이저. 아, 그냥 한글로 써야겠다. 레이저. 레이저, 뭐, 10111, 이렇게 해석이 하시고, 제조사는 삼성입니다. 삼성 제품이고. 그 파일 선택은, 이제, 아까 전에 그 다운로드 밑에다가 올려놨던 계정, 여러분들 연도, 기수 연도 밑에 다운로드 밑에 PIC 여기다 넣어놨죠. 그래서 프린터기 이렇게 해서 여기 눌러주시고 됐죠. 배송비는 3,000원입니다. 3,000원인데 단가는 이 레이저 단가가 18만원 정도 써겠습니다. 할인 금액은 한 2만원 정도는 할인할 수 있고요. 할인율은 없습니다. 없고 판매 시작일은 지금 오늘부터 해서 종료일이 그 딱 여기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할인 2만원이면 좀 적게 마련하지만 20%는 9만원인가 아닌데 그 한 3만원 정도 할인해주겠네요. 3만원 정도 할인해주고 예 종료일은 이제 특가 할인 특가라서 이때 시작을 해서 지금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31일까지 이번 달 말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록을 해줘서 하시면 할인율을 해야 되는데 0 이렇게 그 디폴트를 0으로 세팅해 놓고 그랬어요.
등록하시면 이제 잘못된 코드를 요청하셨습니다. 아싸. 이게 잘못된 UR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시면 404로 되어 있는데 접근 방식 JSP나 Right.2를 지금 이제 그 코스에 Right.2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류 하나도 지금 이렇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500번 나면은 이게 잘못된 서버에 오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나중에 찾아봐야 돼요. 그 2라지 너무 길다. 자바의 구스 모델 넘버, 구스 모델 넘버가 너무 길다. 아, 20일 됐네요. 맥스 20인데 아, 아깝다. 예, 아까워요. 예, 그래서 새로 뒤로 막이 한번 하셔야 되고요. 네, 요게 지금 한글 처리해서 요거 파일 선택 아니고 요거 모델 레이저제에서 삼성을 3까지만 쓰고 예. 이게 한글이 세 바이트이기 때문에 이게 한글을 쓴다는 게 그 팀. 예. 예, 요거 때문에 지금 오류가 발생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 썼으니까 판매 시작일 다시. 아, 이 판매 시작을 지웠어요. 종일도 이제 하고 등록을 합니다. 아, 여기 일환이 비어 있으면 안 돼. 제조일은 지난주 월요일 날 했고 됐습니다. 등록 이렇게 눌러보시면 등록이 된 거죠. 근데 여기 이미지가 안 보이네요. 이미지 할 때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여기 이미지가 안 보여요. 이미지를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오류가 났을 때 이제 저희가 좀 하셔야 되는데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이제 이미지에 해당되는 거 여기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여기 그냥 이미지 이름만 나와 있어요. 삼성 프린터 레이저젯 1.png 맞죠? 그게 뭐가 없어요? 위치 정보 아시겠죠? 아, 위치 정보를 안 집어넣었구나. 조립할 때 어디서 데이터 수집했죠? 데이터 수집 컨트롤러에서 했어요. 컨트롤러 그 데이터 수집을 했다는 얘기는 그 데이터를 넘겼는데 VO로 만들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조립해 가지고 완전한 데이터를 만든 거 이게 컨트롤러에서 한 거거든요. 컨트롤러에서 한 건데 그때 이제 그냥 여기 보시면 여기 이미지 네임만 집어넣었어요. 셋 이미지 네임 위치 정보를 안 집어넣은 거죠. 패스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패스를 붙여서 이렇게 패스 붙여 가지고 넣어 주셔야 합니다. 위치 정보 플러스 그 파일 정보 됐죠? 파일 정보를 붙여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집어넣어야 될 거는 여기 그 패스까지 패스 부분은 맨 위에 보시면 여기가 슬래시 업로드 밑에 구스라고 돼 있어요. 돼 있으시고요. 요거는 이제 인서트 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스에 가셔가지고요. 패스 정보를 강제적으로 데이터. 지금 뭐 보시면 레이저 프린터기가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죠? 지금 위치 파일 정보에 그 파일 정보에 해당되는 게 이제 위치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는 거라서 더블 클릭하시고 맨 위에서 홈 누르시고 슬래시 업로드. 업로드 슬래시 구스 예 슬래시까지 써주시고요. 엔터 써주시고 커밋 위에 커밋까지 반드시 시켜주셔야 돼요. 커밋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새로 고침 여기서 새로 고침 하시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프린터가 보이는 거죠. 그 가로 세로 비율을 똑같이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얘네들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이런 그 이미지를 준비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저희 처리를 할 때는 이제 그 여기에 포메이션이 잘 맞는 이미지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아니면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그 써야 돼요. 그 가로 세로 비율 맞춰주고 이런 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처리를 하려면 또 시간이 더 걸리죠. 더 걸리니까. 그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등록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판매가 보시면 그 단가는 18만원이었는데 우리가 그 할인가를 이제 3만원 했죠. 그래서 15만원에 팔고 있고요. 배송비 3천원 배송비 너무 많다. 아, 이 젊은이 중에서요. 예? 네? 할인한 만큼 배송비를 받아내는 예, 배송비도 이제 DB에서, 미안해요. DB에서, 원래 DB에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데, DB에서. 나중에 수정해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수정은 진행하지 않을 거라서, 예, 않을 거라서, 이거 테이블은 무슨 테이블? 프라이스, 배송비는 이제 구스 테이블입니다. 구스 테이블의 맨 끝에. 3만원.
할인해준 만큼 제가, 예, 3만원인데, 3천원으로 바꿨습니다. 커밋해주고. 근데 이거를 할 때는 제가 그 인서트 할 때의 데이터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수집을 해서 데이터 넘길 때, 그 제가 잘못 입력을 했는지, 아시겠죠? 잘못 입력을 했는지, 이쪽에 이제 리스트 뿌리는 것 전에 이제 라이트를 했을 때 잘못 입력을 했는지, 아니면 잘못 입력이 되는지, 아니면 그 실제적으로 3만원을 입력해 가지고 처리를 했는지, 3천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프로그램상에서 얘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봐야 돼요. 라이트, 여기 있지, 라이트. 라이트 프라이스, 라이트 데이터에서 데이터 넘어가는 거 보셔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 넘어갈 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넘길 때 가격, 델리버리를 보셔야 됩니다. 델리버리 프라이스, 델리버리 코스트를, 아, 잘못 입력했네요. 제가 잘못 입력했죠. 3만원으로. 그러면 이제 그 잘못 입력했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컨트롤러에서 라이트에, 라이트 컨트롤러에 라이트에 가셔가지고 데이터 수집할 때 또 잘못 잘 집어넣나 보셔야 돼요. 복사붙여넣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이쪽에 복사붙여넣기 하는데 이제 딜리버리 코스트는 이제 잘 됐죠. 딜리버리 코스트라고 잘 됐고요. 그 다음에 걔가 딜리버리 코스트를 집어넣을 때 여기 있죠. 셋 딜리버리 코스트고 딜리버리 코스트, 아, 잘 집어넣었어요. 아, 제가 이제 손이 조금 이렇게 해서, 예, 더 많이 받으려는 욕심에 3만원을 입력했네요. 그 프로그램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넘어가는 데이터도 정확하게 넘어갔고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라이트 부분을 이제 전부 다 잘 했습니다. 이제 뷰를 하셔야 장바구니 담기가 되겠죠?